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빅뱅 지드래곤에 대한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사주풀이 지드래곤입니다. 일단 무진년 용띠해에 태어났고요. 경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을사일주로 태어났네요. 태어난 시간은 모르고요. 사주팔자는 사주 8글자를 다 알고 있어야 정확한 풀이가 되는데요.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제가 하는 말에 너무 비중을 갖고 듣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의 가십 정도로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신월의 을목은 가을철에 그벼 곡식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적당히 물을 말려줘야 되고 물을 빼서 이제 곡식을 말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격으로는 정관격 그랬어요. 정관. 정관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드래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러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일지의 사화가 상관입니다. 격은 정관격은 상관을 보거나 그리고 형충해합이 있거나 그러면 그 격이 파격이 된다고 합니다. 파격이 됐을 경우에 그 격을 파하게 한 것을 거기에 대한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관격인데 상관을 받기 때문에 상관의 기질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호기심이 많고 특히 관을 본 상관은 대항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껄렁껄렁해 보이는 그런 기질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실상 이제 이것은 관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상관이 경관됐으니까 반항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정관격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었을 경우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 직업을 선택한다면 주로 경찰, 군인, 사법 기관 그리고 관에 대항하는 거 그래서 감사, 조사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리 사장 요즘은 CEO라고 하죠. CEO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대항하는 또는 간섭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회 제도에 있어서 남을 간섭하고 신경 써주는 직업 또는 소란스러운 직업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지만 상관으로 인해서 파격이 됐으니 상관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운의 흐름에 있어서는 관운을 살다가 이제 17세부터 임술 개해하면서 운이 들어왔죠. 술대운에 한 20대 초반 이때 격생하는 운을 만났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 관운, 관을 생하는 그리고 격을 생하거나 격을 이롭게 하는 운을 만나면 유명해지거나 활동성이 커진다라고 계속 얘기해왔죠. 이 시기가 격을 이롭게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27세에 들어가면서 개해대운 이렇게 갔죠. 개해대운이라는 것은 운이 인성으로 흘렀습니다. 인성은 일단은 격을 설했고요. 격에 대한 동신이 왔으니 격이 살아났죠. 관이 살아났어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 대체적으로 인성은 문화 예술 방면의 저작권 그리고 이름값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획한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시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이제 살고 있다라는 거, 인성운을 계속 살고 있거든요. 인성운을 계속 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저 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호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름, 명함, 간판 이런 것을 보호하면서 인성운 그랬으니까 인지세 또는 저작권요 등이 꾸준하게 들어오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이 커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때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다거나 뭐 이러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저 인성이 미약한데 이렇게 합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저작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사신, 합, 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화는 신금을 재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금은 정화, 그러니까 지지신금은 오화겠죠. 천간경금은 정화, 이렇게 봐야지 그릇이 완성이 되는데요. 경금이나 신금 경금이 병화, 사화 이런 것을 봤다면 이것이 올바른 재련이 아니고요. 그냥 재련 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재련이 안 돼요. 왜냐면 정화는 뜨거운 열이라서, 병화는 빛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병화가 열로서 작용한다 하더라도 적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찐다 하더라도 쇠가 녹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정화는 어느 정도 이 기운만 있으면 쇠를 녹여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경금은 원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석을 녹이려면 정화가 필요한데 사화가 있죠. 근데 이게 합을 이루면서 형을 해요. 왜 합하고 형을 하냐면 나름 신금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나 신금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되지만 애정을 가지고 계속 도움을 주니 잘라내지도 못하고 옆에서 깔짝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얘기를 하자면 누군가가 돈 되는 정보를 줬는데 이 정보가 죽은 정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물어다 준 정보죠. 나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제공해 준 정보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으니 저놈을 내가 쳐내지는 못하고 옆에 두면서 답답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빅뱅의 지드래곤이 평생 떠안고 가야 될 숙제 같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투자를 하려면 정보 믿고 가면 망합니다. 이것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정이 쌓였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돈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지를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 위의 것들은 망하기가 쉽죠. 자, 운이 이제 올해가 기해년 그랬고요. 작년은 무술년 그랬죠. 이 무술년은 무술년부터 할까요? 무술년의 무토는 양기충만이고요. 양기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시기가 되면 이 사주에 있어서도 무토가 경금을 생하는 형태죠. 예,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충족을 시켜주는 관을 만들어가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 예술, 조금은 허황된 것들로 이름을 얻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술년에는 특히 이제 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시기에, 그냥, 자기 스스로가 막, 이거 하면 돈이 될 거라고 막 투자를 하기 쉬운데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아는 사람이 정보를 물어와서. 예,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다가 망할 수 있다인데 군대 갔으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군대 갔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올해 기해년 그랬죠. 기토는 이제 딱 그 오행 10간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편재, 그래서 돈, 손에 잡히는 즐거움,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인성 그랬죠. 인성은 문서, 저작권료, 계약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월에서 계약을 새롭게 하고 그럴 걸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종합했을 때 그냥 재생관 했습니다. 재생관 이름값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로 이 관인 상생 그랬네요. 관인 상생. 예,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값이 유지되어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지 해수를, 일지 사화를 충했습니다. 사해충 그랬죠. 해중의 경금투관, 이것은 관, 명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중의 무토투관, 이것은 뭐예요? 재성, 돈, 여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사중의 병화, 병화투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직상, 일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일지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문제로 새롭게 일을 벌리는 일, 또 명예, 그리고 재성 또는 여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군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대에 있으면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뭐 그거야 뭐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고요. 명예, 예, 명예, 군에서 홍보대사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군 내부에서 상 받을 일. 이거 군에서 상 받아봐야 뭐 별거 없는데요. 일단은 군 내부에서 상 받을 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일지 기준으로 역마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군대 내에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럴 일이 발생하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경금이 관 그랬으니 명예, 수, 지지로 지지, 자, 인성, 문서니까 계약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새로운 계약, 저작권, 문화, 예술의 기획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2020년이 2019년보다 더 낫네요. 애정적인 성향, 저 팔자가 애정운이 글쎄요 약하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간보다 왕한 재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보다 센 여자. 네, 이 사주도 되게 세 보이잖아요. 관격이 을사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게 세 보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자칫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처를 사신 합형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픈 여자를 만날 거냐, 그리고 형살 맞은 여자를 만날 거냐. 형살 맞았다라는 건 뭐냐면 군, 경, 검, 의료 분야, 교육 분야, 또는 그래요, 아이돌 해봅시다. 왜냐면
요즘 형살하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은 격한 움직임으로 기운을 해소하는 직업,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있는 여자를 만날 거냐, 자, 아픈 여자를 만날 거냐, 이러한 분야에 있는 여자를 만날 거냐, 이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아픈 여자, 대체적으로 청순 가련형이면 아픈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좀세 보이는 듯한 느낌이 주면 이러한 직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드래곤이 나중에 이사주가 맞다면 여자를 선택할 때 너무 청순 가련하게 생긴 또는 공주풍의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주가 맞다면 말이죠. 어쨌든 사주는 관격이라 뭐라고 할까요? 생긴 것에 비해서 안 어울리게 노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관격에 상관이 형합되어서 관격이 파격이 되었으니 뼈대 있는 집안에서 광대가 태어나는 거? 비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주가 나쁘지 않고 운도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드래곤 사주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엔 또 누구를 해야 되나? 아무튼 자, 사주는 사주일 뿐입니다. 가십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에 너무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